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요즘 뭐 상추라든지 그런 야채 키워 먹는 그런 맛에 푹 빠져가지고요. 네, 이렇게 감자를 싹을 튀어 봤습니다. 감자를 한 이렇게 약간 자작자작하게 물을 좀 부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덮어 놨더니 네, 이렇게 싹이 텄어요. 비닐봉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를 덮어놓고 부엌 한구석에 뒀더니,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자가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감자를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네, 감자를 심어보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분에는 여기다가는 상토, 생생토 있잖아요. 뭐 펄라이트랑 뭐 코코피트 뭐 이런 거 이제 섞여 있는 상토를 여기다 이렇게 덮어놨고요. 이렇게 싹이 위로 올라 있는 그 상태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토 위에다가 감자를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네. 여기 이제 줄이 있는 만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상토로, 네. 너무 많이 덮어주면 싹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반 정도, 이렇게. 감자가 덮일 만큼 심어줘요. 네,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영양제 섞인 물을 이렇게 한번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창가 쪽에 놔둡니다. 이거를 이렇게 창가 쪽에 놔둔 상태에서 며칠 후에 싹이 나와, 며칠 후에 잘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짜자잔. 감자를 심은 후한달 후의 모습이에요. 네, 너무 잘 자랐죠? 제가 그동안에 중간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찍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감자가 다닥다닥 열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감자는 좀 약간 화분이 깊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화분이 좀 깊은 데다 심을 걸 그랬나 봅니다. 시범 삼아 겨울에 한번 심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씩 감자가 열리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감자가 얼마나 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기합니다. 감자가 이렇게 싹이 올라와가지고. 밑에 주렁주렁 또 감자가 열리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감자 싹 튀어서 감자 키워갖고 한달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서 제가 요즘에 상추 키워 먹기, 감자 키워 먹기,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심어 보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더욱더. 네. 이런 텃밭 가꾸기에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답니다. 옥상에서 그리고 베란다에서 상추 키워먹기, 야채 키워먹기. 네, 앞으로는 뭐, 호박, 토마토, 고구마까지 다 키워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께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요거는 지금, 원래는 저기 황틀에다 키웠었는데요.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옥상에다 탁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